오로지 언제나 지금 견성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이 여기에 철저해지려면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철저해지려면 오로지 일어나는 마음으로 그거 공부, 그게 공부의 대상이지. 그게 공부지.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또는 남이 나를 요구하고 비난하고 그거하고 공부 아무 상관이 없고. 예. 자기가 그 어떤 내가 봐도 내가 좀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제 공부를 잘하네. 그런 나타난 거 아무 소용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틀렸다고 하든지 무시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마음이 여법하냐, 오로지 그냥 그뿐이냐, 앞과 뒤가 없느냐, 그거에 공부가 달려 있고, 그게 전부지. 21년, 지금 제2차 가행정진. 오늘 9월, 아니, 10월 15일이죠. 예, 첫째 날입니다. 우리 2박 3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원래는 항상 우리 공부는 만나서 하죠. 만나서 법회를 우리도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는 이제 지난번 6월에 가행정진 처음으로 2박 3일 했었는데, 온라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서, 실제로 만난 것하고 뭐 아무래도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죠.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이런 거를 누가 개발해서 이런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 이게 우리 그 정기적으로 하는 법회 시간에는 책 공부를 하고자 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재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제 2박 3일간은 교재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가지지만 그래도 다 하지 못했던 궁금한 부분들 다 질문하시고, 또이 질문 내용에 있어서는 뭐 다른 분들 눈치를 봐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하고 비슷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궁금한 것이면 그 어떤 부분도 상관이 없고, 뭐 평소에 살아가면서 또는 불교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기복적인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질문하면 안 되는가 해서 질문 못 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것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마음에 찝찝한 게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불명확한 게 없어야 됩니다. 저런 건 뭐지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치 보지 마시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뭐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지나간다. 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 뭐 공부한다고 하면 좀 거창해서 말하기가 그렇죠. 공부라고 하기보다 그냥 현재 난 이러고 있다, 이러고 산다, 왜냐하면 사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 삶 속에서 나는 현재 이러고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또 이런 시간에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하시면 자기 스스로 정리도 좀될 거고 말을 함으로써 또 뭔가는 보탬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하시면 꼭 뭐가 궁금해서 또는 내가 공부할 게한게 있어서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난 이러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냥 듣기만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기만 하기보다는 직접 하시는 게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들은 떨리지도 않고 뭐 질문할 게 많아서냐? 그거 아니죠. 해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 하는 게 이제 경험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셨던 부분 분들도 한 번도 안 하신 부분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런 분들도 2박 3일간은 그래도 내가 아무 얘기라도 입을 한번 떼야겠다. 이런 기회에 용기를 내서 그냥 입 한번 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입을 한번 떼 보시는 게 본인한테 아마 유익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평소 공부 시간보다 짧습니다. 1시간 반씩 잡았습니다. 좀더 집중해서 딱 타이트하게 집중해서 하는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1시간 반매이 타임을 1시간 반씩 잡았으니까 오늘 저녁 이제 금요일이죠. 저녁 내일 10월 16일 오전 한 타임 그다음에 오후 두 타임 중간에 쉬는 시간 가지고 오후 두 타임 나눠지고 저녁 한 타임 그리고 모레 오전 한 타임 뭐 그래봐야 길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좀더긴 시간을 했는데 이제 뭐 길게 한다고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그 대신 여러분들이 좀딱그 거문고 줄 비유가 있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이렇게 땡땡해도 줄이 끊어질 수 있다. 그러니 가장 적당하게 탱탱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려면 가장 적당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중간쯤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탱탱한 1시간 반 동안 그런 정말 느슨하지도 너무 땡땡해서 끊어지도 않게 탱탱하다는 거는 뭐냐? 자기가 분별을 놓아버렸을 때가 아주 딱 그게 이제 중도 자리이고 그게 탱탱한 겁니다. 탱탱. 분별에 떨어져 있지 않을 때가.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 분별 속을 헤매 다니지 마시고 딱 멈춰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 보람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자기 분별을 멈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우리는 훨씬 많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렇거나 아니거나 뭐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똑같고 자기가 자기 분별 속을 혼자 헤매고 다니는 거지 항상 진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진 적도 없고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상관없이 항상 진리의 바닷속에 누구나가 똑같이 있고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 방에 있는데 자기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에 다른 차원에 다른 마음 세계에 다른 수준에 다른 근기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 어느 조사들이나 우리나 항상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멈춰지면 됩니다. 그것이 멈추면. 그럼 어떻게 하면 멈춥니까? 하고 방법을 물어보는데 자기가 멈춘다는 것은 자기 분별이 사라지는 건데 자기 분별이 사라지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멈춥니까? 라고 물어서 답을 들어봤자 그것은 분별로 이해한 거죠. 분별로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그건 또 분별로서 묻는 거고 분별로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계속 분별만 할 거니까 그 분별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 분별이. 제가 여러 번그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름만 대면 다 누구나가 다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어느 큰 스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그 다른 스님께 그랬습니다. 저는 스님, 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뭐 훌륭한 업적은 굉장히 많이 남겼죠. 아주 큰뭐 경전 번역도 아주 큰 사업을 이루어내시고 제자도 많고 존경받는 스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합디다. 그런데 스님 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하니까 그 스님이 지금 그 생각만 놓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 그 얘기 가끔 제가 하죠. 그럼 또 머리가 탁 돌아가서 아 내가 그 생각만 안 하면 그럼 깨달은 건가 보네 하고 또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생각이 온전히 떨어지는 것하고 아 내가 그 생각만 안 하면 그러면은 깨달은 건가 보네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가 보네 하는가 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지 차이보다 더큰 차이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뭐 스님도 계시고 제과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래 별다른 게 없어. 이게 이대로야. 이대로가 법의 세계야. 그러니 뭐 다른 거 찾을 것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이대로 법이야. 라고 법을 이해를 해서 그렇게 사는 분들 가끔 제가 봅니다. 그거는 왜 그게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괴로움에서 증거를 보면, 결과를 보면 마음의 괴로움에서 그런 분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그런 이해가 없는 것보다는 약간의 사는데 약간은 덜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탈이 아닙니다. 벗어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면 그거는 왜 깨달으라고 했나? 이해하라고 하지 않고 깨달으라고 했나? 중요한 말입니다. 깨달아라 이거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리 그러니까 사실 말입니다. 사실. 사실에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깨우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깨우친다, 깨닫는다, 뭐 견성한다 이거를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실을 잘못 알고 살고 있다. 그래서 괴롭다. 그러면 사실을 바로 깨우쳐야 된다. 뭐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깨우침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냥 그런 뭐 무슨 그런 물론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다른 것은 못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다가 죽든 죽고 나면 똑같습니다. 시체 다뭐 태워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몸뚱이가 죽고 살고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거는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안 남는 장사를 하면 안 되고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산하고 삽니까? 그런데 계산하는 수준이 낮아요. 그 아이들처럼 아이들 계산하는 거 보면은 뻔히 보이죠. 좀 멍청하게 지 나름대로 계산 잘 했다고 머리 돌려서 했는데 어른들이 보면은 좀 멍청한 계산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계산법 그거는 좀 차원이 낮은 계산법입니다. 진짜 어떤 게 이익인지를 모르는 거다 이거죠. 모르고 자기 눈높이만큼에서 계산하고 살죠. 진짜 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정말 나를 살리는 건지, 어떤 게 진짜 나한테 이익인지. 나한테 가장 이익인 게, 가장 이익인 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전체에게 가장 이익입니다. 나한테 가장 이익인 건 뭔가요? 진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그 자기한테 가장 큰 이익이 진짜 이익, 100점짜리 이익이 전체에게도 가장 그리고 그 눈을 뜨고 보면 전체가 나죠. 근데 또 이런 말들을 분별로 받아들여서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면 그 전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쉬운 말로 가장 단순한 말로 그리고 이런저런 용어 많이 안 쓰고 최소한의 단어를 써서 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중생들은 사람들은 단어를 하나 딱 쓰면 거기에 해당되는 고정관념을 딱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회전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머리 회전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머리 회전이 멈췄을 때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용어로, 최소한의 단순한 방편으로, 같은 것을 반복해서, 이 사람들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아, 거기에 뭐가 있나 보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걸 계속 반복, 같은 걸 반복하는 거 보니까 저것만 하면 되나 보네, 했는데, 뭐 이것저것 참고가 되라고 이것저것을 얘기하면 오히려 아 저런 것도 다 알아야 되나 보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견성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물론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 아닌 자리죠. 그러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 이외에 그더 위의 것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것, 굳이 이야기해봤자 계속 분별만 돌아가고, 물론 그 당시에 재미는 있겠죠. 새로운 것을 들으면. 그러나 그 잔재면이 공부하는 데 방해만 되니까, 항상 단순하게 맨날 똑같은 그냥 이것.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숨을 쉬어도, 계속 똑같이 숨을 쉬죠. 숨을 쉬어도, 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이 숨 쉬지 뭐 달라졌습니까? 그렇지만 숨 쉬는 게 지겹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진리에 해당되는 것, 이 진짜배기에 해당되는 것은 맨날 똑같은 걸 해도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아무리 울고 먹어도 끝이 없는 거죠. 울고 먹어도. 원래 진리에 해당되는 그렇거든요. 근데 계속 새로운 거 그거는 색깔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는 금방 싫증이 나죠. 아무리 좋은 것도 가지고 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싫증 나요. 다 알고 나면 시시하거든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심리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거뭐 없나. 그래서 새로운 이 공부를 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 들으면 또 솔깃, 또 솔깃, 아, 저런 얘기도 들어두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안 됩니다. 도움은 그냥 손해만 됩니다. 왜? 분별 따라가는 습관만 계속 커지니까. 지금 분별에 따라가는데, 지금은 열심히 분별에 따라가서 잘 이해해가지고, 공부를 잘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이 딱한 가치만 피우고, 뭐, 술 마시는 분들이 딱한 잔만 먹고, 뭐, 그러죠. 근데 지금 안 피워야 담배를 끊을 수 있지. 지금 한 가치만 피우면 또 조금 있으면, 아, 지금 한 가치만 피우고 아마 마음이 그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예. 그래서 끊으려고, 뭐, 끊어야 된다 소리가 아니라 끊으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안 피워야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안 피우는 건 하기 싫거든요. 지금은 우선 한 번만 피우고, 우선은 피우고 보자. 조금 이따가 안 피울게.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한번 분별하자. 아, 그냥 지금 분별하는 게 좋아.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는 게 좋아요.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분별 따라다니던 습관 때문에. 근데 멈춰보면 멈추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멈춰보면. 이 분별 따라가서 호기심 만족시키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멈추느냐? 지금 멈춰봐야 됩니다. 몸이 근질근질하죠? 호기심 만족시키고 싶어서, 분별 따라가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데 그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해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순간에 어려워서 분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별 쪽으로 가도 우선 당장 별큰 문제가 없으니까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멈추는 게 어려워서 그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는 아주 쉬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머리에 불 붙어 있으면 안 따라가거든요. 안 따라. 쉽습니다. 실제로 불은 안 붙이고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해보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머리에 실제로 마음에 불을 안 붙여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뭐 당장 뭔일안 터지잖아요. 그 심리예요. 당장 큰일 안 터지면 우리는 그냥 뭐, 에이, 습관 따라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 따라가는 거지. 뭐, 습관을 따라가는 게더 좋고, 또 습관 안 따라가는 게 어려워서 습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쉬워요. 근데 안 해요. 왜? 아무도 안 때리니까 그냥 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자기가 자기 마음에 불을 붙여버리고, 배 부를 때에, 돈 있을 때돈 모아놔야 되듯이, 시간 있을 때 공부해놔야 시험 치면은 성적 나오듯이, 공부도 평소에 해놔야, 물론 뭐, 무슨 일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이 진리니까 당연히, 사실이니까 당연히 깨우쳐야 되는 거지요.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근데 참으로 다행히 이 사실을 깨우치고 보면은 결과가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뭐, 이 분별 따라가서 욕심 만족 시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진실도 깨우치고, 결과도 기가 막히게 좋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결과가 매우 나빠진다,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다고 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깨우쳐야 될 판에, 결과까지, 뭐, 이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으니까,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안 하냐?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그렇게 피부에 실감, 그러니까 막 그게 습관이 되어서 막 정말 막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서. 그러니까 똥구더기가 맨날 똥통 속에서 살다 우리가 볼 때는 왜저 더러운데 거기 있냐 하고 다 꺼내가지고 깨끗한 데다가 갖다가 놓으면은 그 우리는 그 깨끗한 데가 좋죠. 근데 그 똥구더기는 거기 있어서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글로 기어 들어가는 거지. 진짜로 거기가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네, 진짜로 우리 분별 세계가 좋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는데 그냥 별 생각 없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잔재미가 좋은 거예요. 잔재미 그냥. 근데 잔재미만 있나요? 한 번씩 기암할 만한 경계가 턱턱 닫히면 그때서 이제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이제 아이고 스님 좀 살려주세요 난리가 나죠. 그리고 또 그럽니다. 이번 이 일만 해결이 되면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래요. 그런 분들 절대 공부 안 합니다. 그일 해결되고 나면 공부한다는 분들은 그 일이 공부의 재료로 삼아야 되죠. 그 일을. 자, 지금 두분손 들고 계시네요. 이제 지금부터 손 드시기 바랍니다. 정예 부부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2박 3일간 시간이 되면 또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시간이 되면 딱 멈출 테니까 공부를 여러분들 오해하시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예 부부님 제일 먼저 손 들고 계셨으니까. 하십시오. 공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스피커 좀 잠깐 조절하고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어디가 걸리나? 이제 내가 걸리나 보다, 어디 걸리나 보자 하고 막 이럴 때는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있어서 그때 참 좋아요. 좋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저도 이제 생각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면 한 3일 정도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서 이제 또 그걸 또 이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또 잠을 한 며칠을 또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을 때는 이런 때 오기 전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안 오게 해야지 하지만 결국 한 3일 정도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실상 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제가 이게 걸릴 만한 일이 아닌데도 한 3일 정도 되면 또 어김없이 또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잘 때, 그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공부에 좀 집념해야지 하는데, 조금 버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럴 때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에 안 찰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선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공부를 할수 있는 유일한 시간도 지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조차도 분별에 따라가고 있다. 지금조차도. 근데 지금 한 번만 멈추면 되는데 제 소음 때문에 전체 음소거 했습니다. 다시 해제하십시오. 지금 질문하시는 분. 그 지금 한 번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서는 지금 한 번만 멈춰서는 안될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좀 성에 안 차죠. 그런데 지금이 전부입니다.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그게 전부이고.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가 하나다. 그죠? 지금 멈추십시오, 지금. 한 찰나 지금. 멈춘다는 것은 내가 멈추는 게 아니고, 나가 방하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멈추는 게 아니고. 나를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일체가 다나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나 하나 놔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나 여기에 달려 있죠. 내가 나 때문에 있잖아요. 세상도, 가족도, 뭐 건강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식도 부모도 나로 인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나 놓아버리면 그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지는 겁니다. 걸림없이 사는 거지, 걸림없이 살게끔 되어 있고, 사실 보면 우리는 걸림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이제 화무경에서 말하는 중중무예. 첩첩이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무에 걸림이 없다. 한번 보십시오. 걸림이 하나도 없이 세상이 돌아가지. 근데 자꾸 걸려. 자꾸 걸린다 하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걸리는 게. 걸리는 게 그럼 불가능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재주로 걸릴 수 있단 말입니까? 원래 그런 걸린다는 게 불가능한데. 원래 걸린다는 게 그래서 허공꽃이라 그러죠, 허공꽃. 원각경에 허공꽃이라고 나오죠. 허공의 꽃이 보이는 이유는 네 눈에 눈병이 나서 이제 허공의 꽃은 없다. 그래서 네 눈에 눈병만 나오면은 허공의 꽃은 원래 없었다. 그게 이제 바로 깨달아라. 깨닫고 보면 허공에 꽃이 없다. 꽃이라는 게뭐 좋은 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저게 뭐가 있다, 뭐 있는 것 같다. 이제 이거죠. 그거는 내 눈에 눈병 나서이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내 눈에 눈병으로 인해서 있다. 그러니까 내 분별심으로 인해서 그게 존재한다. 이 말이죠. 지금 뭐 있습니까? 이 소리밖에. 근데 이 소리조차 어디 있습니까? 이 소리조차. 흔적도 없고. 뭐 이사무예, 사사무예 하고 뭐 무슨 뭐 그거 다 분별로 뭐 그래봤자 얼마나 쉽습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 어디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아, 증거가 코앞에 있잖아요, 코앞에. 항상 우리 코앞에 증거가 있잖아요. 걸린 거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어디에 걸립니까요? 빙글빙글 빙글 물처럼 돌아가지. 어디에 걸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찾아내 보십시오. 걸리는 거 하나라도. 자기 하나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분별에 사로잡혀서 나는. 분별에 사로잡힌다는 게 느껴지는 느낌, 감정, 그거 훅 따라가가지고, 아, 그런데 나는 걸려요, 이래.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래요. 걸릴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걸리네요. 남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일인 줄 아는데, 동업중생이 동업중생, 우리가 같이 사는, 살아, 같이 시대에 같이 가는 이 사람들이 동업중생이에요. 왜 우리 중생들은 남 따라가거든요. 완전히 남의 물들어서 살거든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걸릴 게 아무것도 없네. 모두 다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도, 정말 그러네. 그게 쉽게 돼요. 근데 모두 다, 그래, 걸릴 게 없다, 없지. 그런데 나는 자꾸 걸리네. 그러고 있거든? 그래, 나도 그래, 맞아. 그치. 나도 그래. 이러고 있다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걸릴 게 아무것도 없네. 없네. 그러는 게 어디 있어? 걸리는 게 자체가 불가능하네 하고 모두 다 사방을 봐도 다 그러고 산다. 그럼 자기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 진짜 그러네 하고 쑥 내려가 버릴까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걸립니다. 남들이 다 그러거든. 스님, 그런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걸립니다. 남들이 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치, 그치. 나도 그래. 맞아. 아, 예스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만 빼고 다 아무도 걸릴 게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로 찾아보십시오. 실제로. 자기 코앞에 항상 증거는 있으니까 이 진실은 진리는 이 자기 코앞에 뭐 스님 저는 진리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 뭘안 보여. 그냥 그 자기한테 보이는 그게 진리지. 뭐 스님한테만 보이는 게 진리예요? 누구한테나 보이는 그게 진리라고. 잘 보십시오. 어디에 걸릴 게 걸린 걸렸다. 뭐가 도대체 어디 걸렸다는 거야?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 걸렸다고. 그러고 있는 거지.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뭐 여러 수년 하다 못해 뭐 5년, 10년 공부한 것도 아닌데,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저는 많은 변화가 왔죠. 그죠? 그전과 비교하면. 그큰 변화를 받고 진짜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아프고 그런 게다 나았는데도 거기에서 조금만 미세하게 오면 아주 크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정말. 네. 방금처럼 그런 생각하면서 또 거기 걸려들지 말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든 저렇게 받아들이냐 그냥 그대로 놔버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다시 또 뒤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걸리든 뭐 저렇게 저렇게 해도 걸리든, 아이고 옛날에 그렇게 큰 변화가 와도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괴로웠던 거다 없어졌는데 지금 조그마한 걸 갖고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이게 지금 시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대로 뭐 그대로 놔버리십시오. 그게 지금 시비 안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규 부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제 심포가 되게 고약하다는 거를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막 올라오는 마음 중에 남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약간 쌤통 느끼고 싶은 그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럴 때마다 몸이 막 움츠름칠해요. 막 힘줘서 억누르려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손 공부 알기 전에 뭐
마음 공부한다고 뭐 기법 같은 거 배웠던 게또막 자동으로 떠올라가지고 그래 뭐 바라봄이 없어진다는데 바라봐야지 했다가 뭐 아니면 아 이렇게 생각해보자 했다가 뭐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자기의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법은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고, 그런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예. 그죠? 방금 저기 정의의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보십시오. 그런 인정하기 싫은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 몇 미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나요? 지금 관찰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생각 속에서 답 찾아내지 마시고, 지금 정말 관찰해 보고 말씀해 보세요. 몇 미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죠? 올라온다, 올라온다고들 하는데, 어디서부터 올라오나요? 감각으로 느껴지니까 제가 올라온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뭔가 감각으로 위장 쪽에서. 느껴진다? 감각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데요? 저는 약간 배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배를 그냥. 처럼 느껴지지 실제로 그게 있는가 찾아보시라고요. 실제로 올라오는 게 맞는지 보시라고요. 올라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오는지 정말 올라온다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부부님도 대충이잖아요. 그냥 여기 뭐, 여기서 머리로 뭐, 대충. 실제로 올라오는 거라면 그렇게 대충이 아니죠.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네요. 딱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찾아보시라고요. 진짜 올라온 게 맞는지. 지금 뭐 대답을 하려 해도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 찾아내겠죠? 예. 그냥 몸이 움찔움찔한 것 같고. 그게 어디서 올라온다고는 글쎄 얘기를 하기가 힘드네요. 막연한 느낌 아닙니까? 네, 느낌이네요. 막연한 느낌. 어떻게 유입니까? 있을 유자 유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자기의 느낌이지. 네. 네, 제 느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딱 관심 갖고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관심이 존재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지금 만약에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겼다. 그건 느껴지겠습니까? 자기 그 마음.
안 느껴지죠.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다급한 일이 생겨도 똑같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있다면. 그럼 마음이 관심이 딴데 가버리니까 이건 사라져버리네요. 네. 좀막 그런 거를 느끼고 있다가도 모기 물리거나 모기 소리 딱 들리면은 확 짜증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죠? 모기한테 관심이 싹 가죠. 예. 그쵸. 관심이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관심이 존재를 만든다, 뭐.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래 말할 수 있겠죠. 관심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관심으로 인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학교에, 아이들, 자녀 학교에 갔을 때내 아이만 보인다 하대요. 다른 건 배경이고, 다른 아이들, 교실, 다른 존재들은 배경이고, 내 아이만. 실제로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딱 똑같이 보여야지. 내가 관심을 워낙 많죠, 자녀한테는. 그러니 그것만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죠. 한번 그런 거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맞는지. 눈으로 보면 똑같이 보여야죠. 똑같이 관심이 가야죠. 관심으로 보지, 그 눈으로 봅니까? 그리고 똑같이 여기 있어도 내가 관심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공부는 무엇에도 관심을 안 두는 건가요? 그렇게 또 분별해가지고 그럼 무엇에도 관심을 안 둬야 되겠다 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 또 분별 속으로 빠져들죠? 아, 그리고 그렇네요. 깨닫는 거죠. 깨닫고 보면은 그 관심, 즉 쓸데없는 것에 집착이 안 가죠. 그러니까 아무 것에도 집착이 안 가죠. 그러니 그냥 뭐 해야 되겠다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지. 나안 해야 되는데 자꾸 막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 그런 게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거나 그런 제가 기존에 이제 묵혀뒀던 감정이 올라온다고 느낄 때는 잠깐만요. 이거 기존에 묵혀뒀던 감정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우님은 감정을 감정조차도 다 찾을 수 없는데 그 감정을 또 묵히는 것도 할수 있습니까? 뭐 가령 누구를 만나고 이제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그 상대한테 서운했는데 표현 못했던 게막 혼자 있을 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아, 그 실시간으로는 내가 표현을 못해서 묵혀져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던 그거는 거죠. 그때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아, 예. 그게 무슨 김치입니까? 이 감정을 묵힐 수 있게. 감정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감정을 묵힌, 뭐 어떻게 하는 게 묵히는 겁니까?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묵힐 수 있는지, 푹 삭힐 수 있는지. 다 자기 그냥 판단, 느낌, 생각, 분별,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었던 거네요. 왜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공부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올라올 때, 그걸 좀 외면하려고 뭐, 다른 게 바쁘게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막,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저는 아, 그렇게 그거는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예.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거 네. 그렇게 피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 피해 가는 거잖아요. 피해봤자 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정견이 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정견. 바로 볼수 있음. 바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바로 알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뱀인 줄 알았을 때 괴로운 거지. 아침에 날이 밝고 보니 새끼줄이었네? 그럼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근데 뱀인 줄 알면서 뱀을 피해 가려고 하거나, 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이라 하죠. 훈련, 수행, 그런 게,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날 밝을 때 보니 새끼줄이네? 그런 문제는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어요. 근데 바른 안목 없이 그게 뱀인 줄 아는 상태에서 그게 뱀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뱀을 알아채는, 뱀임을 알아채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네?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뭐, 그래. 너만이 이 뱀으로 인한 내 마음의 괴로움이 없게 할수 있잖아.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모든 작업이 그걸 뱀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공부 수행이잖아요. 마음 훈련이잖아요. 아니면 어떤, 내가 저걸 뱀이라고 보고 괴로운 이유는 어렸을 때 원인이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를 찾아내서 치유를 하면 이제 뱀을 봐도 안 괴롭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아니면 나를 뭐 비춰본다든가. 그 모든 것은 뱀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아라 하는 것은 눈 떠라. 눈 뜨고 보니, 즉, 눈 뜨니까 밝죠. 밝은 데서 보니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네.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새끼줄과 뱀 비유. 그럼 새끼줄이었네. 그럼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게 원래 불교라는 거죠. 불교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뱀이라고 딱 해놓고 그 괴로움을 닦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하는 가진 노력, 가진 수행, 가진. 제가 말로 다안 해도 가진 노력은 전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소음이 많이 납니까? 제가 전체 음소거를 했습니다. 그 소음이 너무 많이 나서. 혹시 선풍기를 켜놓았거나 창문을 열어놓았거나, 어떻게 하신 분들은, 좀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그게 아니고 깨달아라, 눈 떠라. 네가 눈 감고 있으니 그게 뱀처럼 보이지. 눈만 뜨면 그게 진짜 뱀인 줄 봐라. 그래서 깨우치고 보지. 진실을 깨우치고 보면 진실에 눈이 밝아지면, 이거 원래 새끼줄이었네. 이러면 원래부터 고통은 없는 거네.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또 닦아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뱀인 줄 알았더니 마음이 괴로워. 그러면 마음이 괴로운 이 마음을 닦아서 없애는 게 아니고, 눈 뜨고 보니 새끼줄이었네. 이러면 닦을 괴로움이 없다고요. 그래서 팔 정도가 그거잖아요. 바로 봐라. 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바로 볼수 있느냐? 이게 눈이 떠져야 되죠. 눈이 떠진다는 것은 눈 감고 살고 있다. 뭐눈 감고 살고 있다는 게 뭐냐?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다. 고정관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고정관념이다. 모든 것은. 그래서 그 분별이 멈췄을 때에 내 고정관념의 세상이 아닌, 내 고정관념 속에서 보는, 내 의식 속에서 해석한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가 보인다. 그랬을 때 보니, 전부 새끼줄이었네. 뱀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딱눈 떴을 때에, 전부 내 마음이었네. 제가 평생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심각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게 그냥 다제 생각이었네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됐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법명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네, 예. 그거를, 신청하셨으면 언제 그 보내드리겠죠. 톡으로 그치, 그치.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못 받았어요. 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쉬어서. 예, 감사합니다.
그 저한테 톡을 한번 넣어놔 주십시오. 아, 예, 아마 메모가 알겠습니다. 되어 있을 건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넣어놔 주십시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정주 법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아까 스님께서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저기,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9월 말에, 유튜브를 우연히 보고, 제이 공부를 시작하고, 또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고, 또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법회 참가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모든 것이 생소하고, 뭐, 아직 아이처럼, 아기처럼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모든 것이 생소한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또 즐겁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어떤 제 분별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좀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은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부 시작할 무렵쯤에 저의 분별심을 마치 테스트하는 듯한 사건이 생겼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마음 공부하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제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불법으로 제 재산을 약간 뺏으려고 이렇게 막 조작하는 거를 제가 최근에 9월 말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께 상의를 했더니 뭐 무조건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권하시는데 옛날 같았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재판 합시다 그랬을 텐데 저는 이제 두려운 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계속 싸우고 또그 재판이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과정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두려운 게제 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 화내고 막 분해가시고 막또그 와중에 휘말려서 재판하고 막 이런 게 저는 좀 솔직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하자니 좀 너무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바로 나갔을 것인데 지금 저에게는 그래도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실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이렇게 조금 바라봐야 되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스님의 한번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 제 재산을 찾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원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었고, 막 정말 그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응징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아까 스님 말씀하신 그 적절한 단어가 예, 그건데 조금 진실을 이게 조금 그러니까 진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가 이게 진실이 뭐지? 내가 그냥 분별을 멈추면 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막 분별을 멈추면 또다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과정도 거치면서 또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내맡기고 싶다고 할까요? 그냥 이것이 무엇을 해야 이게 가장 아까 스님 말, 이런 것은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진실을 깨닫는 거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조금 진실은
진실에서는, 즉 법에서는 법은 뭐라고 하느냐? 무아라고 해요. 무아. 예. 내가 없다. 그럼 진실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내가 없으면 되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했다가, 그럼 바보같이 그냥 또 바보같이 또 이게 또 이게 포기하는 것도 이런 걸로 또 헷갈리기도 했고요. 조금 잘. 내가 없는데 예. 포기하면 되는 건가? 이게 어디 돌아갑니까? 내가 없는데. 그냥 내가 없어. 만약에 지금 내가 꼴까닥 없다 이제 세상에 꼴까닥하고. 그러면 이제 꼴까닥 해가지고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하겠어요? 못하지. 꼴까닥 했는데. 그러면 바보같이 뭐 그런 생각 할수 있나요? 예. 네, 못하겠어요. 진실은 법은 무아라고 하는데 법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유가 온다. 살아있을 때도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죽은 것 가까이에서 살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구만요. 도인들은 다 그걸 말하네. 성인들은. 내가 없다. 살아도 산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진리에서는. 또,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라. 다 내려놔라, 주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괴롭지. 말을 들으면 안 괴롭겠죠. 말을 안 들으면 괴롭겠죠. 그건 자기의 선택이죠. 말을 안 들어도 안 괴롭고 싶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싶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옷을 안 입고도 안 춥고 싶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법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 괴로움이 없죠. 근데 법이 못 들어오게 자꾸 내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까? 저렇게 하는 거. 아, 이거는 내가 있는 거네? 아, 무하라고 했네? 아, 그럼 원래 내가 없나 보네? 이거 뭐, 법이 들어오면 뭐 그런 식의 뭐 생각의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가르쳐주는 말씀을 믿으면. 근데 믿어지지 안 믿죠? 내 사량 분별을 믿지. 그러고서 괴로운 거지 뭐. 내 사량 분별을 믿는 거를 불교에서는 아상이라 그러죠. 아상. 내 판단을 믿는 거. 왜?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죠. 나라는 의식 세계, 나라고 하는 그 의식 세계, 분별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뭐,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법이 안 들어오게. 법은, 응? 그러면, 아, 법에서 만약에 무하다. 아, 이러면 이제 끝이죠. 뭐, 없어요. 이제 뭐 해결할 것도 없어요. 근데. 법은 안 들어오고, 그걸로 이제 머리를 돌려서 또 이제 이러는 건가? 저러는 건가? 뭐, 이러는 건가? 저러고 하는 건가? 내가 그러고 있네?
그 무화과 아니잖아. 그러니 답을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한 건가 답이 안 나와. 왜? 이 법이 안 들어왔지. 그죠? 쉽고 쉽고 간단해요. 그냥 법이 들어오면 돼요. 그럼 끝이죠. 그렇게 해봐야 자기가 실제로 그 다음 그렇게 해봐야 뭐가 그 다음 결과가 있다고요. 결과는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리면 안 되죠. 자기가 그렇게 해봐야 결과가 있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 있어야 돼요, 용기. 예.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 내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법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법은 내 상식과 다른 얘기를 하지. 그럼 그게 들어오려면 내 상식이 없어야 되지. 근데 내 상식을 갖고 자꾸 그거를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그거 뭐 그거 아니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럼 제일 빨라요. 네. 그 대신에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붙들고 난리 치면 그냥 공부는 못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되든 법을 믿는 거지, 법을. 내가 어떻게 되든 법을 믿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거는 법을 믿는 게 아니지. 내 사랑 분별을 믿는 거지. 그렇죠? 네. 네. 뭐 그냥 아이 까짓거 뭐 법을 한번 콱 믿어보자 이렇게 해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건 법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아직도 좀 그런 마음이 커요. 그건 법이 안 믿어지는 거지. 그 법을 못 믿겠다 이거지. 법 믿었다가 잘못될까봐. 그러면 법을 믿는다는 것은 잘못되고 잘되고도 내가 관여 안 하는 거지. 법을 믿는다는 거야. 그게 법을 믿는 거지. 내가 우리 엄마 믿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건 우리 엄마를 못 믿는다는 거야. 엄마를 믿는다면은 그냥 쾅 믿고 끝이지 뭐. 엄마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죠? 근데 혹시 저 법 믿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엄마 못 믿고 법을 못 믿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명버부님.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저 카톡으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이제 스님이 그 법문하실 때 그 흔적이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길래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허공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허공에 손에 흔적이 안 남더라고요. 내려보니까 손에 흔적이 없잖아요. 이게 참 당연한 건데 내가 이거 말하면서도 웃긴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니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죽비 가지고 이렇게 막 때려봤어요. 근데 좀 전에 죽비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내리니까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들었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누구나 다. 근데 그냥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해봤어요. 하나하나. 아니, 비. 비가 뭐죠? 콩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코로 음식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좀 전까지 음식 냄새, 뭐 된장국 냄새 뭐 났는데 제 방으로 들어오니까 냄새가 없는 거예요, 또. 흔적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해봤어요. 시간이 이제 뭐 제가 많으니까. 아니, 비, 설. 그러니까 맛이잖아요. 또 가서 이제 소금 한번 찍어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빨을 닦았더니 아까 소금 짠맛이 없는 거예요, 또. 아, 이거 설도 흔적이 없네. 그 신이잖아요. 아니비 설신. 내가 이제 죽비 가지고 이제 때려봤어요. 이렇게 통증도. 근데 맞을 때는 아픈 통증이 있는데 또 좀 지나니까 아팠던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비 설신 의잖아요. 의 남았어. 의도 해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뭐 앉아서 옛날에 가장 제가 친했던 친구 죽는 장면을 막 떠올렸어요. 평소에는 이제 옛날 그 떠올리면 막 눈물이 막 나는데. 떠올렸다가 잠시 이제 있다 뭐 딴짓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없더라고요. 또 그게 흔적도 없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안이비 설신이가 다 본래 흔적이 없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안이비 설신이가 지금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지금 다 흔적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아까 선생님 아니 스님한테 이제 카톡을 아까 드렸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밖에서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스님 말에 갑자기 그 한번 해보자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서 네, 별다른 내용은 아닌데.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흔적이 없다는 네네.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느낀다 하지만 그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지금은 냄새가 나고 있지만 그 냄새가 자국이 없다. 존재하는 게 아니 존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지나가고 나야 없어지고 그 냄새 날 때는 그 냄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색적 시공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있다고 해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법우님 네. 시간도 많고 하니까 계속 네네. 그냥 뭐 머릿속을 의식 속 분별 속을 물론 그것도 공부 과정입니다. 네네. 네.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지 본인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뭐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네. 뭐 그런 과정을 가고 계시니까 네네 네. 그 열심히 또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진성 부부님. 네, 진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간에 또 만진에 또 눈을 연에 이렇게 쭉 한번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의도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절로 하더라고요. 이제 실은 제가 봤을 때 미리 뭐 내가 이것을 열련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열고. 창문을 이렇게 또 옆에가 비틀어진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놓고 그렇게 쭉 이제 저를 한번 관찰해 보았는데 아 가만히 놔둬도 참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것을 한번 예, 확인해 봤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지 않아도 다 화장실도 가서 제대로 다 하고 그 순서도 어기지 않고 예, 물론 한번 발을 식탁 다리에 한번 발끝을 한번 차가지고 뭐 아프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른 예, 이렇게 발을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 자신을 관찰해 보는 것은 크게 뭐 어떤 거 어긋나거나 그런 것은 아닐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어긋난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자꾸 뒤돌아보고 어떤 것은 어긋난 건가 아닌 건가 뭐 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공부 시간에 계속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어긋난 길 아니고 바른 길만 가고 싶죠. 이제 혹시 이거 잘못된 길은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어긋난 예. 길 어긋났다고 하면 어긋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네. 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긋난 길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곤두 세우고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어긋난 길을 가는 거는 아닌 건가 거기에 뭐가 있지 그 말씀하신 내용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네 그게 분별에 빠지고 있는 것 같군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기에 뭐가 있다 이런 그거를 법우님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스님이 네. 왜 내가 기껏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본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언급도 하지 않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왜 뭐라고 얘기도 않고 뭐가 있다고 하지? 왜 굳이 뭐가 있다고 할까요? 차라리 법우님 말씀처럼 그거 분별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죠? 그러니까 네. 자기식으로 바꿔서 들으시면 안 되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저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다 바꿔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아무튼 그 얘기는 뭐할 필요 없겠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어사님 그것도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애매하게 거기에 뭐가 있다, 저 소리가 뭘까?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귀 담아서 듣는 겁니다. 귀 담아서 듣고 자기가 바꾸면 안 됩니다. 저게 뭔 말이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단 말이지? 여기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의문이 들겠죠. 그런데 아, 그거 이것도 내가 분별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가 권사님한테 짚어드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바꿔버리면. 됐죠? 이제 그 다음 숙제가 남았네요. 또 무슨, 저건 또 무슨 얘기지? 왜 거기에 뭐가 있다? 제가 이거 혹시 뭐 잘못 가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라고 물었는데, 그거 잘못 가는 거다, 잘 가는 거다, 그 얘기는 안 하고. 그거 잘못 가는 거 혹시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뭐가 있다. 그게, 거기, 그걸 한번 살펴봐라. 그걸 돌아보시라. 뭐, 포인트가 다르네. 그죠? 그렇게 가보십시오. 그게 숙제가 되겠죠, 자기한테는 이제 또 뭐. 그럼 이제 풀릴 때까지는 항상 자꾸 뭔가 숙제로 남겠죠. 뭐 제가 숙제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렇죠? 네.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주버부님? 네, 스님. 네. 스님 지난번에 숙제 주셨는데요. 좀잘 들립니까? 제가 별 무슨 얘기 안 들리십니까? 하면, 제가 별 얘기를 안 하면 잘 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숙제 주셨는데, 저런 그 분별로 배가 가득 차 있다고 그 빈배를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득 찬 배를 저는 어떻게 그걸 비워야 될까 가득 찼다는 생각에 머리 가득 너무 찼다는 심각해서. 거는, 가득 찼다는 거는 자기가 가득 찼다고 했지. 제가 언제 가득 찼다고 했습니까? 그 빈배를 만들으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 본인이 가득 제가 찼다고 아, 하니까. 그럼 가득 차 있는 배를 비워야 되는. 본인이 가득 찼다고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빈배가 되라고 했지. 빈배가 되어야 자유롭고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득 차 있다고 하시니까, 그죠? 무엇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나요? 어디에 그렇게 그만큼 가득 차 있나요? 법우님이 뭐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정말 평생 몇십 년간 그 고통으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 법문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쨌든 들어보니까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더라. 그 말씀 하셨죠? 그러면 법우님이 배를 비우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좀 가벼워진 이유가 예. 뭘까요? 법문을 듣고, 아, 스님,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스님이 가시는 저걸 따라가면은, 좀 홀가분하게 좀 편안해지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아, 그 되게 얘기가 마음 아니고, 공부가. 그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 어쨌든 누군가의 무슨 얘기를 듣고 법원님 마음이 왜좀 가벼워졌을까요? 그렇게 무엇으로 가득 차 있던 무거운 마음이 이렇게 들으니까 좀 뭐가 싹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러셨잖아, 그죠? 예. 그왜 그랬을까요? 그냥 저절로 가벼워졌잖아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한게 아니잖아요. 네. 그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법문을 들을 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 법문에만 이렇게 빠져 있어서 그랬구나. 실제로 그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면 안 되잖아요. 남한테서 무슨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게 있다면. 그러면서 실제로 없었는데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사실을 한번 보시라고. 정말로 자기가 그 배에 뭐가 가득 차 있어서 자기가 그거 비워야 될 만큼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게 있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막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아야죠. 실제로 있다면 그건 계속 있어야죠. 남의 말에 따라서 그 무거웠던 게 가벼워졌다. 그럼 실제로 있다면 그거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나요? 그것은 그 실제가 없었던 걸 제가 착각하고 있었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관찰해 보시라고 그랬죠.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랬던 것을 제가 막 그걸 짊어지고 막 붙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그 느낌이 지금 드네요. 진짜로 짊어지고 붙들고 있었던 거 맞습니까? 어디에 짊어졌는데도 보이지도 않구만. 어깨에 짊어졌어요. 뭐, 배낭에 넣어서 짊어졌어요. 뭐, 얼만큼 크긴데, 자기가 짊어진 게. 엄청 마음에 막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뭐 그릇인가요? 담아두게? 마음이 어떻게 담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빈 그릇이에요? 거기다 담게? 그것도 쓰면 착각인 것 같으네요. 아니,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담을 수 있게? 담을 수도 없는 것을 제가 그리 착각으로 담고 있었던 것 같으네요. 뭐 가득 차 배에 가득 차 있다. 어디 있습니까? 배도 없는데 뭐 어떻게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까? 법우님이 재주 있으면 한번 가득 채워 보십시오. 진짜 가득 차 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배가 비워지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가득 차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계속 가득 차 있어야지. 그죠? 지금 그러면 그때 스님께서 지금 멈추면 그 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지금 멈추면이라는 제가 것은 전 그거 가득 있어 라고 그 자기 느낌에 빠져 있는 거. 느낌에 빠져 있잖아요.
실제로 눈 뜨고 한번 보세요. 무슨 지금은 어디? 배는 어디 있고 가득 차인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내 보세요. 그 가득 차고 있는 그 배도 없는데 제가 그 말에 그냥 그 끌려서 그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본인이 관찰하세요. 스님께서 지금 멈추면 빈 배가 된다 하신 그 부분에 그럼 스님 제가 지금 아 이거 착각이었네 하는 이게 지금 스님 멈춘 겁니까? 본인이 보세요. 저는 스님께서 그 멈춘 그 자리인가 도대체 이 분별이 멈춘 그 자리가 뭔가 이게 엄청 궁금하고 이게 막 이게 숙제가 엄청 안 풀려서 그랬는데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배가 된다고 제가 뭐 이거 그 하고 있지 않는 그 지금 멈춘다는 이게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하는 여기 지금 멈춘 것 같으네요. 그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오. 맞습니까? 하지만 그 자기가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확인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 어떻게 멈추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걸 멈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막 엄청 이게 숙제가 안 풀려가지고 내 머리가 아프고 막 아 이렇게 이 머리가 아프면은 이거 공부 못 하겠다 나는 좀 지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하면은 이거 아무도 공부할 수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 스님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 그 착각으로 전부 하고 있었네 하는 그 생각 지금 들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자꾸 이게 이제 훈련돼야 될 것 같아서 훈련돼야 된다는 될까요? 훈련돼야 된다는 또 거기 또 탁 또 거기 또 빠져 들어간다 그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도저히 분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분별에 빠져 있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좀 알아듣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만 저는 막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멈추다는 이게 아 이게 정답인가? 그런데 뭐 멈춘다는 것도 사실 말이지 뭘 멈춥니까? 멈춘 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대비해 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뭐 언제 됐습니까? 네, 감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 어려웠었습니다. 엄청 어려웠는데 이제 안 어려워요. 이제 됐어요. 풀렸어요. 예예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식으로 네. 풀어가는 게 아니죠. 네, 스님. 그러네. 그냥 그대로 보니까 뭐 그렇잖아. 남한테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스님. 물어봤자 끝없이 분별만 하는 거지. 그래서 멈추면은 빛이가 된다고 하고 그 많은 그것들이 빛이가 된다고 하시나 아마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들었는데 그거 없어졌나 보네 이제. 아,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9시 반이 돼서 딱 마쳐야 되는데 아, 또 제가 또 마음이 좀 약하네요. 우리 코리안 타임으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
나는 지금 안 하면 오늘 저녁에 죽을 것 같다.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하는 분 손 들고 계시고, 다른 분, 안 그렇다. 난 내일 해도 오늘 저녁은 넘길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손 내려주시고, 아, 나는 오늘 저녁에 아마 숨이 꽉 막혀서 죽어버릴 거다. 지금 질문 안 하면. 아, 그런 분은 손 들고 계십시오. 아이고,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아, 그래도 죽지는 않을 분들은 손 내리시고. 어? 지금 손 안 내리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참 죄송한데, 또 여러분들하고 한 약속이니까, 근데 스님이 손을 드셨으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은, 아, 지금 네 분이 남으셨네요.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에 하시고, 스님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그 오늘 저녁에 못 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손 드는 거를 마음이 변치 않으면 손 드시고 그 음소거 제가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저는 어저녁에 손 들었는데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침에. 그래야 제가 아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은 제가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스님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법회는 끝을 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해주세요. 내일 점심 때도 좋고요. 그래요. 스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좀 말을 잘 못합니다. 네. 이게 예전에는 참 말을 조리있게 한다는 칭찬도 들은 바가 있는데 아, 말이 잘 안 된 지가 좀 됐습니다. 네, 말이 좀 중구난방으로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중구난방으로 해도 괜찮은 데입니다. 네. 아, 사실 이제 스님 법문 들은 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스님 법문 들은 이후로 말 그대로 가타부타가 뚝 떨어진 느낌이랄까 마음에서 이제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시비 분별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서는 그냥 조금 거친 표현으로 주댕이가 담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오래 따르지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동안 이 견성 체험을 한 이후에 한동안 뭉겨 있었던 부분을 조금 나눠보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집도 절도 없는 스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공부 이제 뭐 학업이 끝난 이후에는, 이절저절 이제 소임을 보면서 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소임을 이것저것 봤지만은, 최근까지는 그냥 부전 자리를 했어요. 네. 기도 스님으로. 부전사리를 했는데, 이제 이미 이제 전환이 온 이후에 이제 부전사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여러 절을 다니며 살다 보니까, 그냥 소임자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또 주지스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요령처럼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라는 것을 터득을 하고 정말 신도님들하고도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고 조용히 제 할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었던 생각이 우리 불자님들이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
기복적인 어떤 기도 문화를 계속 함께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고민이 항상 마음에 무겁게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 공부에 제가 이제 마음이 완전히 올인이 된 상태에서 자꾸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현실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네. 솔직한 이제 심정으로. 네. 그래서 근데 이 괴로움이, 이 불편함이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걸리는지를 아마 제가 이제 그때는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참 한참을 그렇게 헤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가 수행자 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범인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 또 제가 분들 중에서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또 이 마음을 지혜롭게 바라봐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님은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에 와서는 인연 따라 살겠다가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연이 기도 무전으로 또 살아야 된다라면 네. 그냥 살면 되는데 가타부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네. 그저 그 삶이 눈앞에 펼쳐진 그대로가 진실인데 소위 말하는 그 법이라는 상이 하나가 붙어 있어가지고 옳다 그르다 시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에 와서는 인연대로 살고 또 만약에 제가 저의 의견을 내서 살 수 있는 어떤 또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저 또한 같이 도반들과 이런 공부를 하면서 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공부라는 것이 인연 네. 따라 산다 하는 것은 우리는 네. 이게 분별되어지는 그 대상 경계 그 인연 따라 산다. 인연도 딱 분별로 들어가서 그 대상으로서 인연을 생각하는데 인연 따라 산다 하는 게 일어나는 마음 그것을 네. 시비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말을 하고 살든 하지 않고 살든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하지 않고 순응하는 거지. 즉 뭐 내가 그것을 순응을 한다기보다 그 말로 해서 뭐 순응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 순응할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니까 항상. 파도와 바다는 물과 물의 모양새, 즉 물과 물결, 바다와 물결은 그냥 하나잖아요. 이름만 다르지. 물결이 바다고 바다가 물결이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비한다 안 한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이걸 또 분별의 차원에서 하는 말인데 인연 따라 산다 하는 것은 그 일어나는 마음이 전부 인연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 예. 그러니 내가 어느 절에서 소임을 살 때 거기서 목소리를 내든 안 내든 또는 뭐 어떻게 살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항상 일어나는 마음에 순응하는 것 거기에 시비하지 않는 것 그것과 하나로 사는 것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그게 인연 따라서 사는 거죠. 예. 그게 무아죠. 예. 그래야 어떻게 해도 문제가 없고 어떻게 해도 편안하고 뭐 어느 절에서는 내가 여기서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하고 냈다가 쫓겨났다. 그래도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분별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건 소신껏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법하다 그러잖아요. 여법하다 하는 게 법답다죠. 같을 여자 법법자 그죠? 법과 같다. 그게 뭐냐? 이 일어나는 마음에 항상 그것과 그냥 그것이 그냥 하나일 때에 그냥 이 그냥 그것뿐일 때에 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아니 그 어떤 것과도 그러니까 행동 말 즉 그러니까 뭐랄까 경계 분별로서 저 스님은 저렇게 말하네 저렇게 행동하네 뭐 이것하고 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그래서 좀 뭐 재밌는 예로 뭐 경어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대요. 망공 스님한테 너는 술이 먹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 정확한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망공 스님이 저는 뭐 술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랬더니 경어 스님이 나는 봄에 뭐 뭘 밀을 심어서 뭐 누룩을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술을 담궈서 그 다음에 뭐 파도 심어 가지고 그거 그 키워 가지고 내가 안주를 해가 파절을 붙여서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망공 스님이 경어 스님한테 자기는 한수 아래다. 항상 뭐 경어 스님이 뭐라고 탁 하면은 자기는 뭐 등골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왜 자기보다 한수 위다. 뭐 이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즉 경계와 상관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즉 깨어있지 그러니까 분별 속에 있으면 그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은 뭡니까? 그걸 갖고 판단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법회 시간에 욕을 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난리가 나겠죠. 아, 저 스님이 욕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에 어느 분이 막 저한테 막 화를 나게 했더니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했다. 그럼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그런 거를 정말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봐서 될 게 아니까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보지 않는다. 경계는 보지 않는다. 그냥 오로지 견성뿐 이게 이거죠. 오로지 언제나 지금 견성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이 여기에 철저해지려면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철저해지려면 예. 오로지 일어나는 마음으로 그게 공부의 대상이지. 그게 공부지.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또는 남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거하고 공부 아무 상관이 없고. 예. 예. 자기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제 공부를 잘하네? 그런 나타난 거 아무 소용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틀렸다고 하든지 무시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마음이 여법하냐 오로지 그냥 그 뿐이냐 앞과 뒤가 없느냐 그거에 공부가 달려있고 그게 전부지 여법하다 하는 게 그거다 입니다. 그래서 소임을 사실 그렇죠. 그 일어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뭐 절에서 그 소임을 살려고 하면 스님 입장에 맞게 그분들한테 기도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그죠? 독려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어날 때에 그분들이 기복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입니다. 자기 공부. 그래서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분별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그래,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게 전부가 돼야 됩니다. 내 공부가 전부여야 됩니다. 내가 살아났을 때에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철저하게 내 공부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뭐 기도를 지금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다. 그럼 기도하는 게
내 공부고 오로지. 그치? 신도님들한테 기도를 독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내 마음, 내 공부하는 게 전부고. 그래서 거기 말하자면 항상 견성이 되면, 그러니까 항상 방아착이 되면 그때 그때에 이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지혜가 나와서 지혜롭게 돌릴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특별한 뭐 지혜다 지혜 아니다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냐, 마음에 걸림 없이 나오는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스님 마음에 아무 걸림 없이 스님 분수에 맞게, 스님 자리에 맞게, 입장에 맞게 이렇게 해서 그게 도의고 그게 공부지. 그 분들한테 뭐 깨우치게만 해주고 기도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뭐 공부는 절대로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예. 저도 뭐 저도 기도도 해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뭐 소임도 살아보고 뭐 하라는 거뭐 절에서 살려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제사도 많이 지내고 할거다 있습니다. 예불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하라는 거뭐 아무튼 무엇을 하라고 해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야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어떤 것도. 그러고 항상 내 공부가 전부다. 앞으로도 그러셔야 됩니다. 내 공부가 전부다. 남 공부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연돼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처음도 끝도 자기 공부가 전부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일체가 자기 분별식이고 자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그래도 뭐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갖고 가시는 것도 참 보기가 좋은데요. 이 오늘 드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누구 공부 가르쳐 준다, 누구 공부 시킨다, 아, 저 사람들 공부 시켜야 되는데, 아, 저 사람들 저렇게 내가 기복으로 이끄는 거 아닌가? 이게 저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전부 내 분별심의 문제다. 항상 그래야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항상 막 2시간 반에서 3시간, 어떨 땐 3시간도 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1시간 50분 되니까 뭐 빨리 끝나는 것 같죠? 네, 제가 가급적 1시간 반 선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 2박 3일간은 이제 때에 따라서 코리안 타임을 좀 적용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